우리 이거 맞아? 6시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공복 유산소를 조금 하고 안녕하세요. 머리 감고 나왔는데 이진이 버터빵? 그게 있어가지고 시켜봤는데
이즈니 버터바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서 이거는 그냥 안 먹을 것 같아요. 아, 그 저 얼마 전에 염색을 또 했어요. 올리브 브라운으로. 이제 드디어 원래 제가 좋아하던 머리색으로 돌아왔는데 작년에는 한 달에 세 번까지도 해봤고 막 10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간 적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게 머리가 고데기를 했는데 고데기가 안 먹기 시작하고 좀 축 처져 있는 힘없는 모발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드디어 얘가 포기를 했나봐요, 저를. 근데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더니 쌤이 저한테 이제는 진짜 홈케어 해야 된다고, 집에서 가끔 하는 샵에서 하는 클리닉만으로는 머리가 아마 버티지를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특히 그 이렇게 트리트먼트만 열심히 하지 말고 집에서 두피 케어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난 좀 멋진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진짜 피부가 거의 아기 엉덩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맑은 피부에 까만 머리에 약간 빵실한 머리, 약간 머리가 똥똥 떠있는 그런 머리에 되게 머릿결도 좋고 이런 언니가 있어요. 관리를 열심히 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랑 밥 먹다가 나온 얘기가 그 언니도 저한테 두피 케어 진짜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보통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얼굴만 그렇게 관리를 한대요. 근데 사람이 가장 중심이 여기래요. 그 언니가 말하기를. 가장 중심이 일단 머리고 이 머리가 잘 잡혀 있어야, 그러니까 두피를 말하는 거겠죠? 두피가 잘 잡혀 있어야 어떤 관리를 받든 진짜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그 머릿결이랑 두피 관리가 잘 돼 있는 분들한테서 느낄 수 있는 뭔가 건강한 느낌이랑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말을 제가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두피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용실을 끊을 생각은 없거든요, 저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찾아보고 구매했던 게 두피 쿨링 해주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본 게 두피를 쿨링시켜주는 스프레이랑 쿨링 샴푸였는데, 왜냐면은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진짜. 나가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 날씨여가지고 두피도 항상 진짜 뜨겁고 항상 얘가 좀 자극받아 있어, 열받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식혀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괜찮아가지고 추천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쓰던 샴푸에서 이걸로 넘어왔는데 발리프 애플 민트 베터 루트 쿨링 샴푸 이걸로 넘어왔는데, 약간 이건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은 두피 케어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더운 여름에 머리를 감아도 좀 유분감이 느껴진다거나 좀 답답하거나 간지럽다 이러신 분들은 이거 쓰면 진짜 진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두피가 너무 따가워가지고 양산도 쓰고 다니고 이랬었어요. 근데 뭐 양산이 없는 날에는 항상 이렇게 두피가 자극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두피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샤워할 때 그냥 샴푸하면서 그때 두피 케어를 같이 하는 게 가장 간편하기도 하고 내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관리인 것 같더라고요.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뭔가 팩을 한다거나 뭔가를 해야 되면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일단 지금도 이걸로 머리를 감고 왔는데 이걸로 샴푸를 한 날에는 엄청 시원해요, 두피가. 박하사탕 먹은 느낌처럼 이렇게 화해지거든요. 그게 또 엄청 부담스럽게 화하지도 않아요. 좀 청량한 느낌이 나는 정도? 그 정도고, 달리프 쿨링 샴푸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인공 색소나 인공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천연 허브 쿨링 성분인 애플민트, 녹차, 타임이 자극받은 두피에 쿨링이랑 진정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그 아하 있잖아요. 아하, 바하, 파한가? 그거 있잖아요. 또 아하, 바하 되게 유명한 그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걸 잘 모르겠지만 그 AHA, BHA, PHA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각질 케어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이게 제형 자체는 엄청 그냥 투명한 제형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비건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 안심하고 쓸 수 있거든요. 저는 샴푸는 무조건 비건 제품으로 써요. 그래서 비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심지어 독일 더마 테스트, 피부 저자극 테스트까지 다 완료를 했고, 그리고 이게 또 탈모 완화에 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친오빠랑 주희 오빠한테도 이거를 줬어요. 개인적으로 여자분들도 너무너무 좋지만 남자분들도 꼭, 진짜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둘다 나름 좀 관리를 하는 편인데도 두피 관리는 되게 생소해 하더라고요. 오늘도 이 샴푸로 머리를 감고 왔는데 진짜 진짜 시원하고 엄청 기분이 좋아져요. 머리를 감고 나왔을 때는 이런 상태인데 뿌리기만 하면 되는 트리트먼트가 있어요. 그거를 살짝 뿌려서 뽀송하게 조금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가볍게 뿌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쿨링 스프레이. 이거가 발리프에서 나온 쿨링 스프레이예요. 머리 두피를 차갑게 해주는 그런 스프레이인데 이거를 뿌린 날이랑 안 뿌린 날이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어우 시원해. 이거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두피가 좀 개운하고 기름이 덜 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데기나 드라이를 해도 상쾌하기도 하고 모발 볼륨이 진짜 잘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빵실하게. 드라이 했을 때 훨씬 훨씬 스타일링도 예쁘게 되고 대박이죠? 머리가 말리기만 했는데 엄청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달리프 제품들은 전부 다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살까? 아니 근데 템버린즈 매장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내가 원래는 들렸다가 올라가려 했거든요. 근데 뭔가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머리를 조금 의미가 안 되는 거 내가 샀어. 최근에 뭐 하나 샀어. 오, 신나 됐어? 누나가 해줄 때마다 너도 이거 누나가 자기 남편 집에서 싫어. 한번 꼭 그런데 아닌데. 뭐야 이거? 가방에 뭐 하는 거 이게 집에서 신고 왔어. 저건 돈 사는 게 아닌데. 너 왜 열심히 사는 거야? 너무 꼼꼼하게 살아? 너무 기쁘게 살아. 그 택시는 너무 잘 나. 나 어떻게 자는 거야? 솔직히 엄마는 기사님들. 나도 태국 갈 때 샀던 건데 기억이 안 나. 좀 몸에 열이 있는데? 뭔가? 아니, 그렇게 찍진 않았어. 너무 멀리 드는데? 이번에 바디워시. 바디워시? 지금은 아오리 언니 팝업스토어 놀러 갈 건데 그때 줄 선물 근데 사러 왔어요. 이러는 거 같아? 조금 귀엽지 않아? 귀여워. 근데 나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내가 갖고 싶긴 한데 용량 자체도 350ml 대용량이고요. 향도 이제 분단만을 위한 향 따로 개발해서 나온 향이라서 훨씬 더 아로마틱하고. 우와. 그러니까 나도 이게 더 좋더라고. 오, 나도. 그러면 이건 종류가 3개예요? 나는 얘. 나도 이거. 아, 여기 진짜 요즘 이거 많이 이게 많죠. 많아요. 많을 거 같아요. 향 자체가 나의 계절감으로도 좋은데. 저렇게 보여드리면 진짜 좋아. 향이 진짜 풍성하고 한 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사용하시는 용량이라서 저거 한번 쓰고.
그래서 그럼 하나만 저거 이제 감성 저희가 따로 있어가지고 사진 백화점. 아 백화점 사진이요? 네. 네, 그 YP라고 영 무슨 쿠폰 있었으면 좀 그거 근데 저 이거 아, 쓸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것도 사실 가능하세요. 홍수를 살 수도 있겠다. 저희 지금 안 그래도 또 홍사 중이라 가지고 네. 안 급해지고 네. 금방 있을까요? 저도 일단 요것만 해드리면 30만원 제가 요거 해드리시면 선생님 지금 60 행사하는데 20만원 2만원 하에 해드릴까요? 아 원래 살 생각 없었는데 근데 이게 한번 사용하시면 6개월이나 사용하는 용량이기도 하고 해서 한 걸로 좋아요. 근데 안 살 수가 없어.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안 할 수가 없었어. 아, 맞아요. 좋게 봐주셔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럼 내가 그냥 사고 싶었던 건가? 37회까지 저희 매장 아니더라도 전국 주말론 매장 방문지 순서는 제가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드렸고요. 아, 네. 이거는 혹시 이것도 리본으로 묶어드릴까요? 네. 나한테 좀 묶어. 뿌듯해요, 뿌듯해요. 이번엔 민영 형이 줄 선물. 그 패키지가 너무 예뻐. 맞아. 짜루짜루. 짜릿짜릿하고 진짜 많이 빠졌다. 어, 진짜? 조금 빠지긴 했는데 더 예뻐졌다. 아니 위에 올려봤는데 누가 입을 누구지? 이러는데 옆에 보고 알았어. 누구야? 또 입을 봐. 에이스 위로 아 이거 언니꺼 언니 거라고? 언니 선물이에요. 언니들 당황한 것 같은데 오늘 이거 못 잡은 것 같아. 왜요? 아니 그냥 이렇게 만나봐. 이거 진짜 맞아요? 아 진짜로? 네 맞아요. 선물 받았어요. 어. 아니 판매 카메라 아직 안 켰어. 아 그래? 아 켜졌어요. 아 켰어? 아니 언니 군대를 나갔는데 언니 내가 이러는데 누가 이래서 언니 이러는 거예요? 위로 올려봤는데 누가 그러다 이래서? 저 어제 왜 올려보고 입을 한 이렇게 벌리지? 근데 옆에 주인님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맞아요. 이거 냄새 너무 좋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사 그 뭐지? 디퓨저예요. 우와 앞치 말고 향기 풍기면서 거기다 한번 구경하고 갈게. 집에 아무도 없이 아니 있어요. 있던데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보다가 아 어제 언니 안 왔구나 하고 카페에 있다가 내려오려고 올라가던 전에 아, 언니 만난 거 슬슬 가가지고 네, 저희 지금 내려가기 할 거예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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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언니 된다. 아 진짜 많다 사람. 우와 멋있다 언니. 니영이도 기다렸다 사진 찍을래? 어 와, 내가 좋아하는 팔레트다. 여기 있다. 봐요? 네. 아, 네. 아, 이거 아까 계속 수정하는 거. 어, 또 이거. 나 옷이 뭐라고 하나? 나 옷 입어보게. 아. 아이 팔레트. 아이 팔레트랑 블러셔. 블러셔? 네. 아이 팔레트. 감사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앱으로 보내면. 뺀걸 모으면. 끌어. 그러면은 와 근데 언니 진짜 인기 많고 멋있다. 빨리 먹을까요? 어 방금 똑같았어. 근데 너무 웃기게 본지 않아? 나도 약간 이목구비가 큰 편이잖아. 나도 진짜 크게 웃으면 진짜 입이 완전 크단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언니들 너무 반가웠단 말이야. 내가 진짜 언니! 얘기했단 말이야. 내 입이 진짜 컸나봐. 그러면 어디 가나요? 아니 한강 갈래? 여기 반포잖아. 한강만 피우시면 안 될까요? 아 근데 어쩜 너무 닿긴. 동정 반포 무지개 분수? 이거 한강 아니야? 아 맞네. Sorry. 아 나 너무 배고파 오빠. 아 나 지금 나성 타코도 안 먹고 싶어. 여기 오른쪽 봐봐. 건너편 할 만한데. 많지. 명인 등심. 스크린 골프? 베비 그 아이돌 머리하고 지금 스쿨 치자고요? 나 아이돌 같아? 문준? 피그 인더 가든 갈래? 완전 좋지! 아니면 너산 공원에 있는 뭐 올려면 좋을까? 어떻게 둘 중에 골라? 피그 인더 가든. 오늘 좀 텐션이 좋은데? 그 텐션인가 보다. 잠 못 자면 술 취한 텐션 나오거든? 응. 그런가 보다. 아니 오빠 내가 그랬다 생각해봐. 아 내가 그랬다 생각해. 나 자주 그래. 민영 또 이러겠지 안에서 오 마이 갓! 쉣! 어떡하라고. 그러다가 한 1분이요. 근데 걔 진짜 어이없다.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빵을 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 뭐든지 화가 나잖아? 내가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에휴, 이렇게 된다니까?
분명 근데 내일 몇 시까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언제 알려주는 거야? 왜냐면 나도 시간 계산했는데. 아 어쨌든 네. 잠깐만. 동네만 알려주고. 알았어, 동네만. 알았어, 알았어. 잠시만. 동네 정도는 괜찮잖아. 용산구. 용산이야? 응. 내가 내일 데리고 가? 응. 나 운전하기 싫어. 내 차도 오빠가 그냥 가져. 알았어. 응? 오늘 그냥 가가지고 가지고 오고 이건 내가 내일 또 가가지고 가지고. 아니 혹시 나 진짜 차 필요 없는 것 같아. 진짜? 다시 택시파로 돌아왔어? 아 운전하는 거 너무 힘들어. 아니야 민영이 또 돌아와. 민영이 또 오늘 정말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 기분이야. 민영 택시가 좋다면 운전하기 싫다면 아니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고르쉐를 월해줘야 된다고 막 또 이러겠지. 신나가지. 어? 지금은 약간 잠이 부족해서 그냥 택시 타고 싶은 걸 거야. 맞아. 잠이 너무 부족하니까. 맞아. 나 근데 요즘 하이볼 빠져버렸어. 하이볼? 하이볼 왜 이렇게 맛있어? 나 하이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도 안 취해. 나. 진짜? 아니야. 오빠 그거 봐? 그 경이로운 소문? 아니. 아, 그니까 나는 생각해보니까 나는 지금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초능력 쓰고. 이런 드라마 좋아하는 것 같아. 민영 원래 SF 좋아하잖아. 아, 영화는 SF 좋아해. 그니까 난 좀 비현실적인 걸 좋아하나 봐. 그리고 환원. 진기 넣고 막 능력적으로. 근데 경이로운 성분도 약간 그런 거거든. 진짜? 그럼 내가 무협지 몇 개 추천해줄까, 무협지? 아니. 오빠는 진짜 현실적인 거 좋아하잖아. 아, 막 그해 우리는 뭐야. 그래서 맨날 막 뭐라 그러더라. 우리 이거 맞아? 우리 이거 맞냐고. 우리 싸울 때도 그거 써먹었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잖아. 그저 그런 사랑한 거 아니고. 아 그만해. 그저 그런 이별한 거 아니잖아 우리.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학교 선배잖아. 캐나다 선배? 캐나다 고등학교 선배거든. 거기 가면 이제 그분이 엄청 유명한. 걸려 계실 수도 있어. 그니까. 근데 몇 살 차이야? 4살. 어, 그럼 아예 본 적은 없겠구나. 같은 공기 마신 정도지. 뭐 하는 거야, 되게? 어? 나 좀 누워있어. 아니, 왜 그런 포즈로 누워있어? 아, 머리가 너무 쪼매 있어가지고 아파. 아, 진짜? 뒤로 이렇게 패면. 오. 호호호. 지금은 오빠랑 같이. 네? 찍지 마. 아 왜? 나 주차 자리를 찍어놔야 되잖아. 나 찍었지. 주차 자리 찍었어. 거짓말. 응? 한번 봐봐. 나 찍었어. 민영이가 이거 아예 다 가져와서. 나 근데 하나만 먹고 싶어. 오빠 이거 하나만 먹고 싶어. 진짜? 나 한번 먹어볼게. 나도. 이게 뭐라고? 이게 파워. 이게 비트. 비타리. 아 그럼 나 한 입씩 먹어볼게. 나머지 오빠가 먹어. 그래. 맛있다. 다 먹어. 어때? 좀 맛있긴 하다. 많이 빵이 맛있어. 먹을래? 아, 추워. 뭔 되는 거야? 마찰을 일으켜서 열을 내주려고 하는 거지. 내일은 무슨 일정인데 6시에 끝나는 거야? 왜 물어보지? 알려고 하지 마. 알았어. 뭔가 민영이랑은 내가 방금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해 줄 것만 같았어. 내가 근데 진짜 팔은 훨씬 까맣다. 그냥 다리는 내가 파. 나 검은 바지잖아. 하연이 미안해. 너 하연이. 아니 여기랑. 팔이랑 미영 다리랑.
still burn for tomorrow.